예, 반갑습니다. 끝까지 가는 남자 일어나 종동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몸을 뛰기 위해서 강한 팔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찍게 됐는데, 이 방법은 진짜 힘들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몸을 뛰기 위해서는 푸시업만으로는 절대로 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몸을 띄우려면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아프시면은 멈추셔야 돼요. 다치면은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프다는 조짐이 보이면은 바로 이 운동 멈춰주시고요. 충분한 스트레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진짜로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 안 하고 바로 보름동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바로 후크선장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 몸을 띄우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끈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하다가 도중에 아마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실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드릴 동작은, 맨몸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플란체 기울이기 할 겁니다. 저는 사실 뭐 플란체 하는 거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플란체 뛰는 게 목적이다 하시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셔도 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플란체 자세를 만들고 싶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숙지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신경 쓰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인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할로우 바디 하는 거를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하고 할로우 바디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 전인하는 게 곧 할로우 바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전인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냥 쉬워요. 저희 견갑을 쭉 밀어낸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기울이면서 그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견갑을 미는 힘이 부족해가지고 기울이다가 이게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해서 힘을 길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할로우 바디인데, 할로우 바디는 이 복근 있죠. 이 복근을 이런 식으로 수축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이 플란체 자세를 잡는 거는 시간이 정말로 많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세 만드는데 7년 걸렸어요. 예?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잘못된 자세하고 옳은 자세를 번갈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안 좋은 자세예요. 전인이 풀리고 할로우가 풀리는 모습이죠. 보시면 풀려요 이렇게. 딱 봐도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가 기울인 다음에 이 견갑에 힘이 풀려버리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하실 때 무조건 영상을 찍으면서 자기 자세를 체크하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정자세를 알려드릴게요. 견갑을 최대한 밀고 복근 쑥 시키고 그대로 가는 거.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전인과 할로우 바디를 같이 이용해서 하는 플란체 기울이가 완성되는 건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이게 플란체 하실 때 정말로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기울이다가 엉덩이가 이렇게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옛날에도 많이 실수를 저질렀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둔근에 최대한 힘을 주면서 이 엉덩이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꼬리뼈를 최대한 내려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최대한 플란체가 일자로 되더라고요. 자, 보여드리면 전인 계속하고 할로우 바디 복근 수축하고 기울인데 엉덩이가 뛰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최대한 내려준다는 걸로,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플란체 처음에 기울이기 하실 때 유연성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기울이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맞춰서 그 기울이기를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기울이기를 하실 때 힘이 얼마 없는데 무리를 해서 이렇게 계속 기울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숨 나가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이 플란체는 여러분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이 플란체는 여러분들이 서두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플란체 훈련하실 때는 좀 여유를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기울이기 10초에서 2초 2, 3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하고 할로우 유지하고 그대로 기울이시는 거예요. 오케이, 급시로. 자, 이렇게 되시면은 아마 손목과 어깨에도 자극이 오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인과 할로우를 제대로 유지하고 하시면은 이 복근과 등에도 자극이 가실 거예요. 예, 이렇게 저희가 할로우 바디를 잡고 하면은 이 코어가 정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복근에 좀 쥐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 상태에 맞게끔 이 세트 수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울이기를 하는데 견갑이 풀려 버리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동작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는 스카플라 푸시업이라는 동작인데, 이거는 저희가 전인을 할 때 필요한 힘들을 길러주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은 플란치 기울이기 하고 여기서 견갑을 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진짜 너무 안 밀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하게 돼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트레드 플란체나 풀 플란체 갈 때 여유롭게 전인을 하면서 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한 5개, 6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잡고 텐션 유지하고 여기서 전인을 풀어줬다가 다시 견갑 말고 풀어줬다가 견갑 밀고 풀어줬다가 견갑 밀고 풀어줬다가 견갑 밀고 풀어줬다가 견갑 밀고.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다섯 개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다 털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몸 상태에 맞게 처음에는 뭐 3개, 5개 이렇게 시작했다가 여유가 된다면은 10개로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힘들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냥 이대로 넘어가잖아요.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이런 식으로 돼요. 예, 막 견갑이 튀어나온 거 보이시죠? 끝까지 밀어줘야 돼요. 예. 사실은 뭐 여러분들의 플란치 자세에 관심이 별로 없거나 그냥 뛰는 게 목적이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해외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자세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하시면은 이런 자세가 나오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동작들이 여러분들이 무조건 해주셔야 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가 바로 다음 동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스카플라 푸시업까지 진행을 했죠. 이번에는 플란치 기울이기 푸시업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숙지를 하셨다면은 이 전인과 할로우 같이 유지하면서 푸시업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밀 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 네. 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밀 때는 최대한 견갑을 밀어주고 복근 수축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하나예요. 이게 그냥 기울이기 푸시업을 하면은 아마 쉬우실 텐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 자세 지켜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마 죽으실 건데 이거를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몸을 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플란체 띄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란체 푸시업까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무조건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 5개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기울이고 하나 둘 예, 저도 지금 이렇게 자세 지켜가면서 5개만 해봤는데도
힘들어요.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거 두세 개 정도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코어나 어깨가 아마 다 털리실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몸 상태에 맞게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세트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이 동작들이 수행이 되신다면은 이제 몸을 한번 뛰어가겠죠. 터플란체 갈 겁니다. 터플란체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일단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관 밀어내면서 팔로우 바디 잡는 거는 이제는 베이스예요. 예,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거 숙지해 주시고 터플란치 하실 때 자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터플란치인데 터플란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시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일단은 견갑이 풀리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견갑을 최대한 밀어주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어가 최대한 꺼지지 않게끔 윗 복근을 수축을 해주시면서 팔로우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엉덩이가 솟으면 안 돼요. 이 엉덩이가 솟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솟으면 안 돼요. 이 지금 솟는다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의 몸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고쳐 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엉덩이에 있는 꼬리뼈를 최대한 아래로 누른다고 생각하시고 터플란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솟는 걸 이렇게. 이 플란체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몸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아마 플란체 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10초만 홀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이렇게 10초간 한번 홀딩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은 그 이상 버텨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면은 3초나 5초만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플란체는 다치기 정말 쉬운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해서 하시면은 너무 쉽게 다쳐요 이게.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동작은 제가 지금까지 운동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했던 동작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플란체 레인 레이즈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스트라이드 플란체 자세를 잡고 5번 정도 시도를 해볼 겁니다. 이것도 최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세들 숙지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가 깨지지 않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지 않고 최대한 전인을 하면서 복근을 수축시키고 팔로우 바디 이런 식으로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몸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했던 동작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7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거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무조건 하세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제가 플란체를 하면서 느낀 게 꼼수를 부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그게 있더라고요. 예, 열받지만은. 이게 처음에 플란체 하실 때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해야 쉽게 몸을 띄울 수 있나 이런 꼼수를 부리려다가 결국에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 저도 옛날에 플란체가 너무 안 됐어가지고 막 꼼수를 부리려고 하다가 계속해서 막 원상 복구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됐네요.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유튜버분들에 비해서 많이 설명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됐거나 그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 건데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플란체라는 동작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플란체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데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플란체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각오를 다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끝까지 일어서는 남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남자, 일어나 정동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